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1사분기 대비해서 어떤 페이스로 2년 동안 꾸준히 회복기를 해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푹 꺼졌다가 확 올라오는 걸 봤지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페이스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섣불리 연준이 입에 올리면 또 시장이 완전 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유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해 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체크는 이제 글로벌 로보틱스와 AI에 관해서 미래세증권의 권영배 팀장님과 함께 하실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승진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오, 승진. 뭘로 승진했습니까? 어떻게 수석님으로 된 거죠? 네, 선임에서 수석으로.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이 방송 하려면 미래세 직급 체계 정도는 알고 오셔야 돼요. 수석 정도는 돼야 나올 수 있는 방송입니까? 그럼요. 제가 참고로 그 미래세 그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어떤 인연이? 지원했다 떨어진 인연이 있죠. 네. 제가 그 두 번이나 지원했는데요. 첫 번은 그 서류에서 떨어졌고, 두 번째는 면접 갔다 떨어졌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부터 네. 좋은 걸로, 오늘부터 좋은 걸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팀장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네, 말씀하실 건가요? 글로벌 로보틱스 하반기 투자 전략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상반기 어땠는지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예. 마침 자료가 있어가지고 자료 화면 좀 같이 보시면 보면 올해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그 특히 상반기 연초에 뭐 금리 인상 뭐 이러면서 좀 한 번쯤 힘들었었잖아요, 그죠? 네. 네네. 뭐 몇몇 대표적인 그 성장주들,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 대표적으로 아직 보면 그 연간 고점, 전고점 아직 회복 못했어요. 예예예. 물론 이제 나스닥은 전고점 회복하긴 했지만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도 로보틱스 관련된 주식들 주가를 보시면 뭐 올해 이어투데이스로 뭐 괜찮았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크비전이라는 회사도 20% 넘게 올랐고, 인튜이티브 서지컬도 한 10% 넘게 올랐고, 좀 약간 스몰캡이긴 하지만 뭐 제가 가끔 뭐 좀 살짝 좋아했었던 주식 에코백스 로보틱스라고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 회사는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 140%, 150% 퍼센트 가까이 주가가 올랐을 정도로 로봇 주식들이 뭐 다들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를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뭐 제가 뭐 이렇게 기업들 바텀업으로 보는 입장에서 전 솔직히 뭐 시장 상황 이런 것보다 그냥 실적만 보거든요. 실적이 좋았어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 쪽에서 많이 이게 수주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한 2년에서 3년 만에 나타났고요.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제가 담당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저희 김충현 애널리스트가 담당하는데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미국의 그 수술 로봇 회사인데요. 수술 로봇 수술 수요 이런 것들이 회복하고 있고 이런 게 회복이 더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좀 그래도 좀 특징적인 거는 뭐 옛날에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그 산업용 로봇을 주로 많이들 떠올리실 거예요. 공장에서 네. 뭐 대신 페인트 칠해주고 로봇 팔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죠. 예. 네,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좀 힘센 것들이요. 주가가 그 산업용 로봇은 그렇게 좀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 파나기라는 회사도 한 5% 정도밖에 안 올라가지고 근데 반면에 그 서비스용 로봇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지나간 얘기니까 크게 네.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 관전 포인트로 이제 좀 이쪽 산업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될까? 뭐 그게 뭐 다 모든 산업의 화두인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하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 그 회사에서 그 투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아무튼 코로나라는 큰 이벤트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뭐 이렇게 사람의 삶에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변화를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후를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 그런 건데 로봇 관련해서는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그동안 좋았었던 이런 수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 또 쉽게 말하면 실적이 계속 좋을 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밝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또 산업용 쪽에서는 설비 투자 그런 사이클이 지속이 될지 여부 이런 것들은 약간 산업용은 좀 서비스용이랑 다른 게 경기에 순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요인이 좀 반영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에도 상승 사이클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하반기에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게 서비스용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 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둘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서비스용 로봇이 올해 상반기로 그랬듯이 하반기에도 더 좋을 것으로 산업용 로봇 대비도 더 좋고 구조적으로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요. 네. 서비스용 로봇이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던 것은 마치 우리 그 재난 지원금 받아가지고 TV 바꾸고 노트 바꾼 것처럼 네. 로봇 청소기 바꾸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래서 상반기만 반짝 수요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전혀 또 제 예상과는 다른. 그럼 뭐 말씀 흐름을. 나오신 김에 뭐 좀 같이 뭐 계속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면 그 아까 그 보여드렸던 에코백스 로보틱스라는 로봇 청소기 회사, 중국 회사인데요. 예. 한 로봇 청소기가 한 50만에서 60만 원대예요. 예. 뭐 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그냥 진공 청소기보다는 그래도 좀 비싸잖아요. 무선 말고요. 네. 근데 그 정도 가격에 어찌 보면 가전 제품인데 이게 팔린단 말이죠. 굉장히 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정부의 그런 지원, 특히 중국에서 많이 팔렸는데 아무튼 뭐 그동안 좀 억눌려져 있던 소비가 이제 폭발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에코백스 같은 경우 지난 1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0%가 넘게 증가했어요. 오. 그리고 그 전년 그러니까 19년 1분기랑 대비해서도 비슷한 증가율을 네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보복 소비로 보기에는 그 증가폭이 좀 굉장히 큰 거죠. 크고 지속적이고. 네. 네네. 그러니까 또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런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됐건 아니면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그 하이크 비전의 스마트 CCTV가 됐건 아니면 뭐 요즘 보시면 이렇게 뭐 무인 매장들 많이 있고 커피 타주는 로봇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그런 이벤트를 겪으면서 뭔가 좀 다들 이제 좀 비대면으로 뭔가 좀 해야 되고 무인으로 뭐 해야 되고 또 공장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사람이 많이 이렇게 와서 작업하는 환경에서 뭔가 감염자가 한번 딱 뜨면 공장 하나 이렇게 셧다운 한번 해보면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건 아니다. 돈이 엄청 깨지네. 차라리 사람을 좀 줄이고 로봇을 늘리는 게 뭔가 이제 방역이나 이런 측면에서 또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못 오니까 로봇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났다 공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어떤 코로나라는 계기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써보게 된 영향도 커요. 써보다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 집에 로봇 청소기 좀 오래된 거 하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다 보면서 재택근무하면 얘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보기가 싫잖아요. 네. 한 번씩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이게 엄청 헤매요. 옛날 거여서. 옛날 거면 헤매요, 맞아요. 네.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요? 저는 옛날 거 로봇 청소기 쓰다가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멍청한 놈이 있다니 하면서. 저는 출근할 때 그래도 로봇 청소기 눌러놓고 가면은 퇴근하면은 뭐 그렇죠. 네, 나름 산 지 얼마 안 됐네. 예전에 그랬어요. 옛날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집을 좀 대충 정리만 해놓으면 지가 이렇게 막 아무튼 엄청 고생해요. 네네네. 그래도 뭐 제가 고생하는 거 아니니까 얘가 고생하고 하니까 뭐 지가 알아서 이 배터리 충전할 때쯤 되면 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거를 얘가 해준다라는 이 뭔가 그 가치 이런 걸 제가 이게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가 네. 이제 뭐랄까 그냥 네. 관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건 좀 다른 측면의 질문이긴 한데 네네. 여기 지금 탑픽들 기업들 여러 개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로봇 하면은 왠지 그 작년인가요? 그 현대차가 인수한 거 로봇스턴 다이너믹스 로봇스턴 인수해서 뭐 세계적인 로봇 회사로 거듭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한동안 우리나라 언론에 막 오르내렸는데 네.
그쪽의 로봇 수준은 지금 오늘 탑픽으로 가져오신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로봇 기술과 이제 시장을 놓고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저도 영상으로만 많이 봤는데 그거 보면 이렇게 사족보행 로봇이 예, 막 춤도 추고 강아지 예, 예, 예. 가서 한 대 퍽 치면 일어났다가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나고 훌륭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거를 뭔가 그 자체로 뭔가 이게 시장 이렇게 팔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 수요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적용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거는 굉장히 그 고도의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서 그 이렇게 뭔가 로봇이 균형도 잡게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기술을 자동차 쪽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로봇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아마 또 뭔가 포텐셜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탑픽 종목들은 어찌 보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사족보행 로봇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일 거예요. 뭐 또 보면 우리나라에 뭐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휴머노이드 로봇 네, 걸어다니는 네, 거 네, 그런 네, 거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로봇 청소기는 어찌 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렇지만 매출이나 이익이나 회사의 시가총액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백스 로보틱스는 비교가 안 되네요. 수백 배가 차이가 그렇네요. 난단 말이죠. 네. 이거의 차이는 기술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기술을 어떻게 제품화해서 그렇네. 파느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게 저는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굳이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아, 발이 없다? 네, 아니 굳이 없고. 청소하는데 네.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그렇네. 팔로 쓸고 닦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백덤블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보스턴 백덤블링 맞아요. 백덤블링에 네, 뭐 그 네,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물건을 운반하는 로봇이다라고 하면 굳이 이게 사족보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넘어졌다고 백덤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바퀴 달고 가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나 아니면 뭐 그런 형태를 그러니까 포기하고 뭐 이족보행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 대신 그 기능을 주어진 그 태스크를 완료하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춰서 최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인 거죠. 청소기.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준은 훨씬 더 낮을지 몰라도 시장 그리고 제품 이익화하는 능력은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 같은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일상으로 확 들어왔거든요. 한 10년 전에는 사실 그게 되게 시제품 네.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뭐 우리 일상에서 뭐 거의 없어서는 안 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고 혹시 뭐 로봇 설거지 뭐 이런 건 등장할 일이 없을까요? 로봇 설거지 설거지가 아니, 뭐, 너무 싫어. 그래서 그거다 거기를 딱 넣어주는 것들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 식기세척기는 있잖아요 이미 그죠?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쓰다 보니까 제가 식기세척기 꼽아서 이렇게 아, 그렇죠. 꼽아서 이게 또 싫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수석님 처음으로 수석되고 당황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뭐 사람 같을 필요 없으니까. 아, 저는 제가 설거지 직접 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요. 싱크대에 팔만 하나 딱 로봇 하나 있어서 얘가 이것만 하면 뭐 굳이 뭐 몸 없어도 되니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예, 예,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 로봇이 이제는 과거에는 단순하게 사람을 대체하고 뭐 이 정도에 그쳤 라고 하면 아니면 또 바꿔 말하면 휴머노이드처럼 뭔가 약간 인간의 좀 호기심을 좀 이거 괜찮네 뭐 이런 걸 좀 기술적으로 뭔가 좀 보여주는 이 정도에 그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 이런 거를 주기 시작했어요. 실용적인 기업. 네 맞습니다. 예. 돈이 된다는 거죠. 쓰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에게 예. 뭐 로봇 청소기 파는 회사는 뭐 돈 잘 벌고 있고 로봇 청소기 쓰는 사람은 과연 뭘까? 생각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제가 한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 로봇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만약에 로봇이 한다. 그러면은 저의 인건비 정도는 빠지는 거잖아요. 또 보면은 이제 상업용 로봇 청소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지금도 대부분의 그런 뭐 이렇게 오피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빌딩 청소하거나 네네. 그런 것들 이렇게 예. 다 이렇게 사람 그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로봇 청소기를 각각 층마다 하나씩 놓고 그거를 관리하시는 몇몇 분만 계시면 되게끔 바꿀 수 있죠. 물론 그 로봇 청소기가 다 다니면서 막 정말 구석구석 청소는 못 해줘요. 그렇지만 얘들이 그냥 대충 닦고 이제
청소 하시는 분이 직접 이제 부족한 부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게 좀 계산을 해보면 로봇 청소기가 일반 청소기보다 그냥 진공 청소기보다 5배 뭐 이 정도 되는 가격에 팔아도 이게 팔리는 거죠. 그렇네요. 네. 살 수 있죠. 네. 저는 설거지 대신해주면 100만 원짜리도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성이 계속 하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서도 이런 수요가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커질 거다라고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되는구나. 예, 그거를 깨닫기 시작했고 기업들이 거기서 깨달게 됐고 또 방역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최대한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을 더 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 계속 이어서 수요가 네.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제 그 예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건 좀 말씀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네, 네. 그냥 뭐 공장이나 뭐 그런 그냥 이런 현실 사회를 디지털 네. 똑같이 모사해 놓은 거. 네, 네. 그냥 디지털로 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예. 완벽하게는 못 하겠죠. 그죠?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해 놓고 그거를 이제 뭔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건데 저는 약간 조금 재밌게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그 유튜브에서 엔비디아 옴니버스라는 그 환경에서 BMW라는 그 유명한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자기들 그 생산 공장을 이제 3D 그래픽으로 완벽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로봇 수요나 이런 거에 물론 이제 산업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런 걸 계속 옛날에는 이제 로봇 같은 거 한 대 갖다 놓으려면 로봇을 이제 로봇이 아무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다 프로그램 다 해주고 테스트를 해보고 하다가 좀 안 되면은 또 바꾸고 로봇이 있으면 또 그 주변에 작업을 해주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랑 뭔가 간섭이 일어나서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로 가져오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자동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한 명 배제하고 사람보다 유연성이 훨씬 떨어지는 로봇을 갖다 놔서 그걸 완전히 자동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죠. 근데 지금은 네. 이런 디지털 트윈이 됐건 엔비디아 옴니버스가 됐건 여러 가지 이거 정말 진짜 거의 현실과 가깝게 3D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 뭔가 로봇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로봇으로 대체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 탑픽으로 갖고 온 이 종목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이 로봇 종목들은 이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기업들은 이 가격 부담이 좀 있는 레인지에 있나요? 이 가격 부담이라는 밸류에이션으로 말씀드리면 예,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하이크비전이라는 뭐 중국 회사입니다. 좀 전에 보니까 맨 앞에는 하이크비전. 네네. 예. 중국에 있는 그 CCTV 회사인데 전통적인 CCTV를 만들다가 약간 영상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스마트 CCTV로 이제 진화해가고 있죠. 이 회사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 PE로 말씀드리면 40배가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그렇지 않네요. 몇백 배일 줄 알았는데. 왠지 로봇 막 하면 좀 뭐 인공지능 막 이러면 일단 100배는 넘어가야 되고 요즘은 또 이제 PE로 보면 부담되니까 막 100배, 500배 나오니까 다 PSR 이렇게 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회사는 PE로 봐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거는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하이크비전이 인공지능을 잘 적용해서 스마트 CCTV로 넘어가기 전에 한 5년, 10년 전에 그냥 CCTV 열심히 팔던 시절에 나오던 성장률이 잘해야 20%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약간 경기 순환, 경기 하강 사이클과 겹치면서 2019년 이 정도 때는 10%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성장률이. 네네. 매출액 성장률이요. 근데 이게 올해 1분기에 40%가 넘어갔어요. 갑자기 또 물론 이제 아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또 억압된 수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좀 긴 사이클로 봤을 때도 네. 19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30% 중반의 성장률이 나왔기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뭔가 이 성장하던 그런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온 것 같아요. 전통적인 CCTV에서 스마트 CCTV로 넘어가면서요. 그런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40배는 저는 오히려 너무 싸다.
40% 매출이 40% 성장하면 이익은 거의 한 60에서 70% 이상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밸류에이션 굉장히 싼 것 같고요. 에코백스도 밸류에이션이 한 60배, 70배 정도 됩니다. PE 기준으로요. 근데 1분기에 매출액이 100% 넘게 늘었고 이익은 순이익은 1분기는 물론 약간 좀 그 베이스가 낮았던 작년 베이스가 낮은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예. 한 700% 이상 늘었습니다. 예. 올해 저는 100% 이상 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PEG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PE 멀티플 대비 이익 증가율. 그러면 이 정도 이익 증가가 나오면 뭐 100배 이상의 멀티플도 저는 뭐 충분히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쭉 기업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중국 기업이어가지고 중국 기업을 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이거 저희 김충현 애널리스트가 바이오 담당하는 김충현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미국 기업인데요. 뭐 이 종목도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용 로봇 회사 중에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일본 회사들 특히 이제 환학 같은 회사가 네, 있는데 유명하죠.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용 로봇 쪽은 그렇게 일단 경기 사이클이 지금이 사이클상 우호적일 뿐이지 이게 뭔가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를 기대하기는 이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일본의 산업용 로봇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일본의 산업용 로봇이 아무튼 한 10년, 2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그 산업용 로봇 회사에서 좀 프로그래밍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일본에서 부품을 많이 사다가 어찌 보면 아직도 그럴 거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제 부품에 굉장히 의존도가 큽니다. 네. 서버 모터, 감속기, 아니면 뭐 리니어 가이드라고 하여튼 이렇게 뭔가 좀 정밀한 기계 부품들이 일본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기만 하더라도 산업용 로봇은 일본제 그런 핵심 부품을 갖다가 잘 조립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쓸모 있는. 바꿔 말하면 일본의 그런 기계 기술이 굉장히 꽉 잡고 있었고 그게 산업용 로봇의 성능, 뭔가 그런 스펙 이런 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산업용 로봇 자체가 그 수요 성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제가 좀 얼마 전에 좀 보고 약간 좀 느낌이 좀 왔었던 거는 그 강남역 사거리 혹시 그 지하상가 가보시나요? 거기 가보시면 무인 그 커피점이 있더라고요. 아,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봇 손이에요. 예. 네네네. 그 지하상가 매장에 있더라고요. 그 중국의 그 뭐죠? 전자상거래 하는 회사 이름이랑 똑같아요. 커피 가게가. 근데 저는 그래서 한번 뭐 탐방 삼아 가봤어요. 커피 한잔 사서 마셔봤는데 커피 맛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현대에서 만든 그 로봇이더라고요. 근데 저 딱 보고 느낌이 아니 커피 타는데 굳이 네.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용접하고 페인트 칠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기계적인 성능을 갖는 로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은 뭔가 이 내구성, 신뢰도, 기계적인 네. 신뢰도 이런 게 정말 핵심 경쟁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이 로봇이 공장에 있던 로봇이 밖으로 나와서 커피도 타주고 치킨도 튀겨주고 뭐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로봇한테 필요한 스펙은 기계적인 스펙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로봇이 커피를 탈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주는 치킨을 튀길 수 있게끔 머신 비전을 달아주고 이 치킨 집어다가 이렇게 예.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얼마 전에 그 코엑스에서 로봇 전시회 같은 걸 했었어요. 갔는데 치킨 로봇이 있더라고요. 치킨 튀기는 로봇이. 제가 거기 계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 로봇 시스템이 얼마냐. 근데 로봇 빼고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로봇 빼고요? 예. 네, 네. 로봇은 얼마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 물어봤죠. 로봇이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반전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봇보다 네. 그 전체 그 예. 뭔가 로봇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치킨 봐주는 카메라랑 그 뒤에 이 돌아가는 그 컴퓨터 그 가격 그 시스템 가격이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의 로봇의 시대는 뭔가 좀 기계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강한 그런 기계적인 부품의 기계적인 성능에 의존하는 그런 로봇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는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이런 이 로봇을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만들고 뭔가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고
뭐 인공지능 잘 활용해서 머신 눈도 뜨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일단 결론은 일본의 산업용 로봇은 그냥 이번에 좀 업사이클을 한번 좀 가는 거지 뭔가 좀 구조적으로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포인트는 없는 것 매력적이지 같습니다. 매력적이지 않다. 네네. 일본은 항상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능 좋은 워크맨 만드는 뭐 네. 그런 거. 그렇죠. 네. 네. 성능 좋은 CD롬 만들고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성능 좋게 아직도 기계 쪽에서는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좀 비교해 보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이크비전이랑 환학 두 개만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환학은 아직도 그냥 한 뭐 10년, 20년 전 그 이전의 과거에 머물러서 그냥 기계적인 거에 좀 더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하이크비전이라는 회사는 그냥 뭐 정말 단순한 CCTV로 시작했는데 열심히 영상 찍어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CCTV가 사람을 알아보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손발은 없지만 그냥 보고만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매장 관리도 해주고 도둑이 누가 물건 훔쳐갔으면 알람도 해주고 그런 스마트한 그런 CCTV가 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체크는 이제 글로벌 로보트, 우리가 로보트라고 하죠. 로보틱스에 관련해서 오늘 권영배 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럼 뭐 교수님. 예, 뭐 오늘 저도 승진한 김에 박수라도 한번 치고 교수님 승진하셨습니까? 아니, 아니죠. 우리 권 팀장님이요. 예. 하여튼 맞습니다. 앞으로 자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교수님. 아, 교수님입니다.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럼 다시 광고 있죠? 중간 광고 보시고 글로벌 개장 시황 오늘은 개장이 없지만 시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